자, 주의 천자문 85항을 볼까요? 85항. 자, 외수 부훈. 외, 바깥 외자에다가 받을 숙자. 그 다음에 스승 부자. 스승 부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가르치다 훈자. 아, 외, 수, 부, 훈. 알겠죠? 밖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얘기네요. 남자는 10살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 스승을 따라 배운다. 그러므로 밖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얘기, 내측편에 나와 있는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면서 말할 줄 알게 되면 남자는 예! 라고 대답하게 가르치고, 얘가 윤회야, 유. 이게 유인데, 예라는 대답인가 봐요. 예! 유! 남자는 가죽 주머니를 차게 한다. 남자는 10살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서 스승에게 찾아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6. 얘기가 이어져요. 입봉모의 입봉, 받들 봉자. 그 다음에 모의 어머니의 이 의례를 갖다가 다 따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자, 이게 어머니의 거동의자예요. 거동의 자, 집으로 들어와서는 봉 받든다. 뭐이 어머니의 거동을 받든다. 여자는 10살이 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스승의 가르침을 들어 따른다. 그러므로 들어가 어머니의 거동을 받든다라고 말했다. 얘기 내측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면서 말할 줄 알게 되면 여자는 예라고 대답하게 가르치며, 그렇지며, 아이의 자가 조금 다르네요. 한자가 유네요. 이거 참, 여자의 대답 얘는 또 한자가 다르네요. 유라고. 이건 깨우칠 유자 쪽으로 쓰이는데, 깨우칠 유. 자, 여자는 비단 주머니를 차게 한다. 7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아,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네요. 10살이 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여선생이 말씨를 상냥하게 쓰고 용모를 유순하게 하며 어른의 말에 따르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항. 87. 이건 뭐 집안 친척, 일가 친척 얘기 나오네요. 재고 백숙. 재는 모두재자, 모두재 이렇게 쓰죠. 모두재 또는 뭐뭐에서 할때이저 모두재자 재군들 하면은 모든 여러분들 그런 얘기죠. 자, 재고백숙.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아니고 고모고짜네. 고모고짜. 자, 그다음에 큰아버지 백자, 맏백자. 그다음에 숙부 숙자. 재고백숙. 자, 모든 고모와 백부와 숙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이는 아버지의 자매와 형제를 말한 것이다. 백숙은 형제의 칭호인데 세상에서는 백을 아버지의 형이라 하고 숙을
아버지 아우라니 숙부 아제비 숙자죠. 아제비 숙. 예. 이 또한 민간의 잘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보통 시어머니 고자인데 여기서 고모 고자. 아제비 숙자. 아제비가 숙부네요. 숙부. 예, 그 다음에는 자, 88. 자, 예, 유자비야. 유. 뭐, 같을 유자예요. 같을 유, 뭐, 오히려 유. 뭐, 이렇게도 쓰여요. 같을 유, 오히려 유. 유, 자, 여기서는 같을 유자. 자식 같다. 비야. 아이에 비견된다. 이렇게 되네요. 유자비야. 자, 유자비야. 유자비야. 조카를 아들처럼 대하고 아들의 비긴다. 자, 이는 형제의 아들을 말한 것이다. 여러 고모와 백부와 숙부 입장에서 보면 조카는 자기 자식과 같아 자기 아이에게 비하게 된다. 자기 아이에게 비하게 된다. 예, 여기서 이 자는 조카군요, 조카. 그렇죠? 자, 안연이 죽자 공자의 제자들이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자고 했다. 그러자 공자께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후하게 장사 지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내야, 너는 나를 아비 대하듯이 했는데 나는 오히려 너를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구나.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저 몇 사람의 소행이니라. 아, 이렇게 논어 선진편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처럼 대한다, 아들처럼 대하지 못한다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군요. 자, 여기까지.